봅시다. 뭐 써있죠? 대세관에서 이렇게 써있는데. 보시면 처음에 좀 적어놨어요. I have a car that is red. 차가 있습니다. 이렇게 빨간색이고요. 지금 뭐라고 합니까? 두 문장을 연결해서. 원래는 I have a car, the car is red. 이거였는데, 그죠? 관계를 잡아서 그걸 대신 명사화 처리한다. 그죠? 그지? 저 관계대명사고, 요거는 뭐냐면, 위치를 바꿀 수 있죠? 어떤 데 뭐냐는, 뺄수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얘를 뺄수 없다니면, 얘를 빼보면, 뒤에가 is red 하면 남잖아. 해석이 안 되잖아. 하나 더 있어야 되네, 그럼. I think that you are tall. 너꽤큰거 같아, 그죠?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, 차이가 뭐냐면, 요 앞에 이제, 이거, 얘가 얘를 받는 거잖아요. 저 칼을. 그죠? 근데, 얘는 뭐가 앞에 없잖아. 동사일 뿐이, 저 뭐가 만든 명사가 없잖아요. 대타 치는 게. 그지? 대타 치는 게 없잖아. 이런 건, 뭐, 문법인지 알면 좋고, 뭘로도 그만이고. 접속사라고 합니다. 근데 얘는 뭐예요? 키워드가? 위치랑은 틀리죠. 그죠? 위치를 못 바꿉니다. 그 다음에 또, 빼면? 가능하죠, 빼는 건? 아이고, 아이고, 마이크. 잠시만. 그래서 보면, 보통, I think you're tall, 이렇게 하잖아요, 그죠? 이렇게 생략해서,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, 차이 잘 보세요. 그 다음에 문장 쉽게 하니까 쉽습니다. 그래서 개요만 설명하는 거, 수업하다가 자꾸 요거 참조하라고 하실 거, 말씀드릴 거예요. 그 문법 설명, 뭐, 기본표 설명 있는 게시판. This theory comes from the fact. 자, 이 이론이 이런 사실에서 나옵니다. 그 팩트 뭐냐면요.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. 얘 뭐냐면, 얘 앞에 얘를 받는 건 맞죠? 그죠? 그지? 대는 맞는데 뭐냐면, 아,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. 근데 이 팩트랑 동일하다는 얘기지, 뭘 대신 친건 아니잖아요. 원래는 I have a car that is red인데, 아, I have a car, the car is red 두 문장이었는데 이두 개를 받는 게 아니잖아. 똑같은 반복되는 거, 그죠? 그게 뭐냐면, 그러니까 이 소리죠. 쉽게 설명하자.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. I have a car, 원래 이 문장 하나. 그 다음에 the car is red. 이거였는데. 두개 반복되는 걸친 거잖아요. 그죠? 점을 없애면서 한 문장화 시킨 거잖아. 그죠? 근데 얘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. 그지? 문제 끝났잖아. 이것처럼 보시면, 이 뒤에는 is red. 문장이 안 끝났죠? 문장 뭐 성립하지가 않잖아. 말이 안 되잖아, 소위 말해서. 그래서 얘가 뭐냐면, 소위 말해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다. 뭐 여기 뒤에는 완전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걸 뭐냐면 그래서 이럴 때는 동격이라 그래. 동격 대시야. 팩트를 받는 그냥 동 의미의 부가 아이디라는 얘기야. 그제는 위치도 안 돼요. 위치랑 틀리잖아. 명사를 두개 받는 게 아니거든. 카카 그다음에 또 뭐냐면 뺄 수도 없어요. 그죠? 이건 지금 I think that you are tall 그게 아니니까 팩트를 설명하는 교두보가 필요해요. 다리가 이거죠? 그 다음에 또 I love her so much that I can't even buy her a car. 너무 사랑해서 심지어 차도 하나 살수 있어. 이거 뭐냐면 이건 용법이에요 또. 소된 용법. 그죠? 근데 얘는 뺄 수는 있어요. 이거 다 외우시는 거예요. 그래서 I love so much, I love her so much, I can't even buy a car. 그죠?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얘가 주어예요.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이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이야. 그죠?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? 바꾸시면. 아, 이래가죠? 잠시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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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it is true that I love her. 이때는요, 얘는 얘가 다 끌고 가는 기능이잖아, 그죠? 그래서 that 주어절이라래요, 명사절. 아, 그런 거뭐 모르셔도 되고, 알려셔도 되고. 얘는 뭡니까? It is true I love her. 이렇게 해도 되죠? 얘는 아까 뭐라던 거야? 접속이잖아. 붙이는 거. 쌤 빼도 돼요. 요게 대시예요. 이제 이걸 어떻게 붙이시는 거냐? 문장 속에서. 글 속에서. 이것만 봐선 절대 영어 못하세요. 오케이?
그냥 이제 개요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. 수업마다 설명드리기 뭐하니까. 이렇게만 보시면 영어 안 드세요. 그래서 익히셔야 되겠어. 왜냐면 예문식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. 단어 어려지고 구문이 어려지면 안 보여요. 여기까지입니다.